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리 보는 2023년도 양력으로 2월 입춘 이후에 들어오는 갑인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는 공지를 올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대로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 중심으로 11시 41분 기준으로 띠가 바뀝니다. 그 전의 상황은 띠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민년의 기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이민년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호랑이띠죠. 그런데 11시 41분 기준으로 제 뒤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개묘년생, 즉 토끼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꼭 개념 잡아주시고요. 여태까지 제가 3년 이제 넘어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2월달은 띠가 토끼띠고 그 전달 같은 경우는 호랑이띠냐? 왜 그러냐?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영상을 꾸준히 월별 운세 챙겨보셨다면 제 영상 초반에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보나 이렇게 또 이상한 댓글 올리지 마시고 반드시 절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학교 다닐 때도 절기에 대한 학습을 하고 지나가요. 또 양력, 음력, 음력이 아니다. 이 개념은 듣고 분명히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2월 4일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애는 2월 3일이 될 때도 있고요. 보통 2월 5일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거의 보시면 2월 4일 기준으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입춘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3월 6일까지가 그리고 시간은 5시 35분까지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꼭 만세력 책자 참고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개구리가 우는 경칩이라고 하는 보물, 정말 진짜 보물 알리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춘절기가 딱 들어왔다 하시면 갑인월이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위에 간지에 해당하는 글자는 갑이 아니라 다른 글자로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양력 2월 4일 양력으로 들어오는 달은 갑인월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글자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때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2월 4일 이 시간대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2월 10일까지 에너지의 흐름이 무토라고 하는 기운에게 약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을 것이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약 일주일 동안 모든 글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병화가 식상에 해당하는 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활동량이 좀 커지겠죠. 2월 18일부터 나머지 보름이 넘는 약 16일 동안은 드디어 갑목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인트로 부분을 보신 다음에 이제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을 일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은 사주가 총 4기둥이 있어요. 연, 월, 일, 시 이 방향으로 제가 사주를 읽죠. 여기 위에 있는 것을 간지라 그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간지 중에서 여기 있는 것은 연에 있다고 해서 연간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은 연간 옆에 있는 거니까 월간이 되고요. 여기는 일간이 되고요. 여기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각 자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갑목을 무조건 일간 중심으로만 보지는 마시고요. 연간이나 월간이나 일간이나 시간이나 어떤 자리에 이 글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다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갑목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분들이 여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명예라든가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뜻하는 것들이 바로 금의 오행인데 갑인월이 들어서 이 금의 오행, 즉 관성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갑인월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이 식상으로 인해서 식상이 이제 커지는 화의 기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 여러분들에게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즉 직장인이죠. 직장인 분들이나 또는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본인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영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이 파탄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뜻은요. 이제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조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소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화의 식상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커지는 달이 됩니다. 활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의미를 잡으시면 됩니다. 운이 따라줘야 좋아요. 운이 따라줘야 직장에 계시던 교육에 종사하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관성에 해당하는 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 구설, 또 우리가 관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견이 기둥으로 들어왔고 이제 걸럭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또 주변 사람들과 힘을 내가 얻기보다는 잘 어울리기가 좀 어렵고 이번 달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운이 잘 따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실적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조직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교육업이 아닌 이상은 거의 튀어나오려고 내 사업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다면 자꾸 퇴사를 하고 싶은 사업적인 욕심이 커지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약 일주일 동안 갑목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모두 실속이 있고요. 또 사람들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독점, 즉 고독해지는 흐름이고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은 드디어 병화에게 갑목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병화에게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활동도 좀 더 커지고 또 그만큼 업그레이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가 바로 장장 16일 동안의 길고 긴 기간으로서 갑목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때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초조해질 수가 있고 성급해질 수가 있고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시비라던가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구설수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 링크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신 다음에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예약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을목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인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개묘년 그 연운세는 미리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게 반갑진 않아요. 을목 입장에서. 어쨌든 겁재이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런다면 좋은 것이 좀 많이 반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 초봄이잖아요. 우리가 정월이라고도 부르는 아직은 춥다. 아직은 추운 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인데 그중 경금에 이 에너지 운동이 어떻게 갔냐. 인호를 만나게 되면서 입고가 되고 절지가 되고 또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이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변동이 커진다는 것. 퇴사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매출이 있어도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게 되는 흐름이 보이는 말 그대로 일 자체는 좀 뽀대가 나는데요. 내 손에 남는 현금은 부족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상에 해당하는 화를 쓰시는 분야들이 교육 또는 방송 또 예술업
연기 활동이라든가 가수 활동, 또 뭔가를 이제 손으로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이런 제조업들,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은 이번 달 일이 대체적으로 잘 풀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 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관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조화, 또 명예를 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다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약에 내가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스타트업에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여기에 이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 새로운 회사, 다소 좀 불안정한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내가 자꾸 옮겨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2월 4일 양력이죠. 2월 10일까지의 약 7일 정도 기간에 을목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은 점프가 이루어집니다. 성장을 아마도 하시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로 2월 11일부터 2월 17일 정도까지의 7일 동안은 정화보다 더 이 을목이 좋아하는 병화가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매우 매우 좋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대로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이런 협업, 또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추진하시는데 걸림이 거의 없는 주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 4번이 아니고 3번이죠. 번호를 잘못 제가 지금 적었는데, 자 3번 2월 18일부터 3월 6일 경칩까지가 장장 16일 동안이나 됩니다. 이때 드디어 좀 껄끄러운 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선은 이때가 이동운이 많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그냥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할 만한 일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또 방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착으로 가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만나시는 분들이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때 결정하셨던 일 자체가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한 달 동안의 운을 미리 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속도가 아까 갑목보다는 좀 더 늦게 출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갑목분들은 후다닥 후다닥 아마 양력 1월 달에 이동을 이미 하셨다거나 또는 1년 전에 이미 이동을 하셔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 이 갑인월 들어서 2월 중순 정도나 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개묘년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올려두었던 전체 운 클릭해서 꼭 살펴봐 주시고요. 우선 병화분들께는 사실 이번 달 이 갑인월이라는 자체가 딱 답을 하나만 드리자면 건강이 사실 가장 우선이죠. 근데 이 건강이 이 목의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강이 많이 불안해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번다거나 뭐 목표를 이룬다거나 내가 뭔가를 지금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 이걸 이루면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들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병화분들이 이 건강이 불안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그 실제로 또 2022년도, 23년도 이 구간이 운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화분들께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는 좋아지는 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건강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혼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특히 이 관에 해당하는 수 에너지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인들 간의 소통, 주변인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내가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또는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주 잘 풀리는 그런 달이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들과의 관계가 다소 좀 서운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는 아이들이죠.
이 자식들과의 소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들하고 좀 다툰다거나 감정 소모전이 인다거나 자식들에 대한 소통이 떨어지는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좋은 것들 뭐냐면 인기가 높아지고 병화분들은 또 뭔가를 이제 밀고 가게 되는 이런 추진력, 고집, 아집. 나쁜 말로 아집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들도 생겨요. 그런데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뭐 교육 부분에서 좋다라는 이야기는 문서운이 강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 나한테 어떤 결제권이 없었는데 결제권에 넘어오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실제 개인에 따라서는 승진에 가까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분들이 이 갑인월 한 달 동안은 재미가 없는 부분이 현금이 이제 많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아, 이번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요. 이제 보통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도 병화분들이 변화가 크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건강만 불안할 뿐이지 결과는 상당히 좋단 말이죠. 이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제 또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2월 4일부터 양력으로 2월 10일까지의 7일 기간이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병화에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선물을 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선물 위에도 식사 자리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는 자리가 좀 많아지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칭찬 듣는 일도 많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병화분들이 더없이 행복한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월 11일부터 17일까지가 병화가 병화를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소 운이 좀 방해라던가 간섭이라던가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빨리빨리 못해서 엉뚱한 곳에 신경을 쏟게 된다거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의 약 16일 동안의 상황을 보자면 병화가 드디어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무토 구간 때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인들과 소통이 안 됐던 상황들이 드디어 이 3번 구간에서 조금 만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상당히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고마웠다라고 답례로 뭔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기다렸던 일자리 소식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어떤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또는 어떤 도움, 응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다 이번 달에 받을 만한 상황이 있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일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섭섭하진 않으실 거지만 인간관계와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놀랄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몸을 살피지 않았었는데 어디가 좀 아파서 꾸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 몸을 좀 더 아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장을 또 하시게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이 호랑이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병화일관 분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점들도 좀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어떤 공부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건강 부분이라든가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스트레스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2번 구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은 별도로 꼭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정화일관 분들께는 갑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금수의 운동을 살펴봤을 때 재성이 상당히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또 이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목의 에너지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병화에 이어서 건강운, 특히 정화분들 중에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 식신 기토가 힘을 못 써요. 무토는 괜찮습니다. 무토는 괜찮은데 식신 기토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거의 어떤 수술이라던가 또는 어떤 시술, 뭐 절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도 자신의 권한 자체를 강제로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거나 고립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자수가 이 편관이 격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일 등이 잠시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립이 된다거나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가 와야 해결이 되죠. 그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양력으로 약 7일 동안에 정화분들은 무토에게 영향을 이제 크게 받는데 애써서 진행을 하셨던 일을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변덕이나 변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7일 정도 이때는 또 병화가 정화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언급드렸던 어떤 고립, 묶이는 일 또는 내가 어딘가로 쫓겨나는 일, 말 그대로 병화로 인해서 내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입지가 축소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갇힌다거나 고립, 입지의 축소. 그러면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는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16일 동안에 길고 긴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건강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안정이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재성금이 우선 금수의 흐름 자체가 재관의 흐름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이번 달 이 갑인월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그런 다른 모든 글자의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하시는 일에서 좀 갈팡질팡 방해를 많이 받고 또 잘 다니던 회사를 병가를 내신다거나 또는 출퇴근하는 이 흐름에서 많은 방해와 간섭을 받게 되실 스트레스가 좀 심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에 해당하는 개면연 운세는 미리 좀 링크를 통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이제 갑인월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다른 일간에 비해서 무토는 결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겉만 좋습니다. 겉만 좋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토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자랑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생을 하는 양상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본인에게만 일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거나 일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제 잡다한 일들을 본인이 막 다 끌어가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관에 해당하는 남들과의 이제 타인과의 이런 조화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말은 뜻은 조화가 잘 된다고 해서 물론 결과는 좋으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타이밍에 맞춰서 잘 못한다거나 내 목소리 자체는 못 낸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또 벌는 그런 많이 벌게 되는 기회가 많이 생기실 건데 문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 뜻에서는 나에게 떨어지는 몫은 노력을 했던 것들에 비하면 정말 손톱만큼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조직은 잘 돌아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잘 돌아가면 그럼 그 사업장 자체가 막 확장이 된다거나 다른 사업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무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규모 자체도 커지고 수익도 상당히 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한테 떨어지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야 되고 또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형태로 많이 발현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7일 동안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무터만 딱 찍어서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이제 사건 사고에 나를 휘말리게 한다거나 또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을 드린 상황인데 독단적이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받게 되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빵빵빵빵 터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2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7일 동안은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내가 이동이 되는 새로운 이동운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 놓이시기도 할 거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새로운 기회, 제안 등이 많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가 16일 동안이나 갑목에게 무토가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무토를 간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최강입니다.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실적, 결과 무조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하반기로 몰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자수 정제가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격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토분들에게는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지시와 지휘대로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큼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많이 피곤하고 내 개인 시간을 모두 쏟아부을 정도로 이제 좀 쉬고 싶다. 정말 힘들어. 못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결과 자체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토분들은 이번 달 눈 꼭 감고 귀 꼭 닫고 입은 꼭 다물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내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는 역시나 연월일시에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 기토가 있는 분들 이번 달 이 갑인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처럼 기토의 뿌리가 왕해지는 분들께는 일 처리 자체가 굉장히 좀 늦어지고 들어와야 될 현금에 대한 부분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좀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있어요. 기토 일간 중에서도 그래요. 근데 나머지 기토들은 괜찮습니다. 이 갑인이 아무리 힘이 강하게 올라와도 기토는 약해지지 않는 아무리 얘가 커져도 기토에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자수 편제가 격각이 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토가 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해로울 수 있는 어려워질 수 있는 기간이 되겠죠. 이번 달에. 근데 나머지 일반 기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글자를 쓰냐에 따라서 해석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일반 기토분들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이 목화가 소통이 잘 되면서 관인이 소통이 잘 되면서 식상에게 기대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특히 직장인분들은 개인적인 보상이 크게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다만 저처럼 이런 상황인 분들은 정반대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반인 분들은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고 또 대인 관계 자체도 크게 도움을 받게 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부피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일반 기토 분들은. 첫 번째로 2월 4일에서 2월 10일 사이 이 일주일 동안은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내 일은 잠시 좀 내려다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여기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 일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병화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때 기토는 관에 대한 이 목을 키우는 상황으로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발전하시게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장장 16일 동안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입니다. 이때 제가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던 거, 기토는 아무리 이 갑인의 기둥이 커져도 갑목이 커지더라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소 기토에게는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뜻하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토분들은 저처럼 토가 왕한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미, 술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괜찮다, 좋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신 어떤 일의 상황도 괜찮고요. 또 편재 개수 자체가 지금 이 자수의 형태로 격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식상관을 대체할 만한 관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조직을 향해서 조직과 함께 묻어가시면 이런 것들은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 이득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 전체 운세는 링크를 통해서 꼭 먼저 챙겨봐 주시고요. 자, 월로 들어온 갑인을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경금분들은 상당히 금전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돈에 들락날락하는 이 운의 통로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 1월에 전체적으로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또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조사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탈세가 되지 않도록 주고받는 이행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행은 잘 이루어지고 또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채무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경건분들에게는 이번 달 상당히 좋은 달이에요. 그만큼 겉은 참 좋고 또 이 목의 에너지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어떤 애정 또 연애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달콤한 일들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미혼 싱글인 경우에는 이 싱글분들께는 더 좋은 기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게 잘 되는 것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얽힐 수 있는 상황, 혜택도 들어오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자수에 해당하는 상관이 격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격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건강,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첫 번째로 좀 더 디테일하게 2월 4일에서 2월 10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경금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별표 5개 제가 찍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은 말까지 막 지금 더듬거릴 정도로 아주 크게 좋아요. 이때 이 기간 자체가 빚을 다 갚게 됐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송사 문제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런 좋은 기쁜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은 병화에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초조해지고 느긋하게 하셔야 될 일을 성급하게 하심에 있어서 일 자체를 그르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 16일 정도 이때가 갑목에게 경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때 이 목의 에너지가 계속 활발히 되었던 상태인데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 편재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건강 조심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어떤 관제수, 금전과 관련된 관제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과하게 이런 채무 이행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금융권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이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하반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드디어 물꼬가 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금 부분,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신다거나 일자리를 옮긴다거나 이런 이동운들도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식상관이 불안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의 에너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여러분들께는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마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딱 거머쥐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 시에 자리 위치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간지에 있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대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꼭 일간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신금분들도 이번 달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근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단 인기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의 노력 부분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할 만한 이게 또 갑인이라는 기둥 자체가 신금에게는 자수의 식신을 격각을 시키는 상황은 있지만 오랫동안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내가 다닐 만한 회사를 찾게 된다거나 천직을 찾게 된다거나 이런 이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그동안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개면년 갑인월부터 풀리는 상황으로 별표를 그리는 이렇게 별표를 한 5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물론 개인의 운은 따로 보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의 이런 경제적인 이득들이 같이 우르르르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좀 더 디테일하게 2월 4일 양력 날짜로 2월 10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 무토에게 신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 못하는 것들을 위기를 모면하시게 되거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주변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못하는 문제, 쩔쩔맸던 문제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 다음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은 병화가 들어옵니다. 자, 이때는 약한 운이기 때문에 신금분들이 다소 엉뚱한 방면에 관심을 쏟게 된다거나 또는 신금을 시기 질투하는 구설 시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의 장장 16일 동안은 갑목이 신금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 재성의 운이 확 열리기 때문에 이런 운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예민한 또 민감한 좋게 말한다면 또 감수성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구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갑인월을 신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적인 애정 연인, 이제 이 운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 달 전에 올렸던 개면년 운세는 링크를 통해서 꼭 참고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 들어오는 갑인월 임수에게는 정말 좋아요. 계속 좋다고 다른 글자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다 좋았던 건 아니죠. 일부 조심하셔야 되는 글자 일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이 임수분들께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는 특히 이 목화의 에너지가 좋아지는 즉 식상과 재성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아주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장사라고 하죠.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풀리는 속도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회복 기간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하는 단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이 주춤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거 삼재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번 달만큼은 활동 자체가 이 임수가 강하게 있거나 임수를 일간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활동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달입니다. 다만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토의 작용이 목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찌그러지죠. 배우자분들, 남편이죠.
이 남편의 상황이 다소 좀 걱정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잘 안 되신다거나. 그리고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데 이제 이 금에 인성이 관인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인관계에서의 다소 좀 피곤함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신 사업장이나 일터에서의 상황들 자체가 새로운 것들로 내가 눈을 돌리게 돼요. 새로운 사업 쪽으로. 그리고 이 사업장의 인원들 자체도 너무 잘 돌아가요. 점포를 하나 더 낼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월 4일부터 또 오늘 살펴볼게요. 2월 10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모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맥이 확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이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일어납니다. 새로운 지인, 친구 이런 분들이 다가오고 또 본인이 하시는 일도 새로운 사업 인연이 발생을 하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로 2월 11일부터 2월 17일 동안의 7일 동안은 병화에게 임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짜로 새로운 일을,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 장장 16일 동안이 바로 갑목이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역시 별표 5개 찍어드릴게요. 임수가 원하는 대로, 임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만큼 목을 키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 그래서 임수분들은 이번 달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별표 5개 찍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만 배우자분의 관계, 여성분들 입장에서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이제 식상에 대한 이 건강운 자체가 우선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제에 해당하는 병화, 그리고 편관에 해당하는 무토가 이제 열어주는 상황입니다. 장생제 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환경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오랫동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일간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스크롤을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지난 방송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묘년 미리 제가 여러 달 전에 올렸던 1년짜리 운 꼭 참고 삼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개수 일간을 기준으로 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연에 있거나 월에 있거나 저 시간 기둥 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번 달은 개수가 좋아하는 글자가 그냥 입맛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갑인월이기 때문에 갑목과 병화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개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지는 또 역시 별표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게 목화를 열어주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하는 일들이 너무 좋아지는 또 상황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좀 덜 하셔도 되는 달이에요. 왜 그러냐? 이 병화가, 여기는 이 병화 있죠. 이게 정제예요. 이 활동성 자체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이 인월이 환경 자체가 꾸준히 좋아지는, 모양새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감정들과는 내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좋으면 뭐합니까? 또 내가 한눈을 팔 수 있거든요. 어떤 불법 또는 탈법,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들, 준법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내가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목의 왕성함으로 인해서 토가 찌그러지는, 즉 대인관계, 나의 명예를 뜻하는 관성에 해당하는 토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내심,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어떤 절제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2월 4일 양력 날짜로 2월 10일까지 약 7일 정도 무토에게 개수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실제로 나의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가
역시 일주일 동안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갑목과 병화를 좋아한다고는 했는데 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내가 손해볼 만한 일은 이 구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나의 자리를 내줘야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사건 사고가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월 18일부터 경칩 들어오는 3월 6일까지가 장장 16일 동안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구간은 아마 이 마지막 구간이 될 겁니다. 개인적인 이득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수에게 내가 안겨주는 이득은 상당히 커지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달은 그래도 결과가 참 좋습니다. 목의 활성화로 인해서 나 혼자서 독식하거든요. 이 이득을.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많이 시기 질투를 타게 되죠. 자, 이렇게 또 한 달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께는 먼저 선공개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